1번, 다음은 프리에베란의 여러 가지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신호 FT가 T0만큼 지연되면 스펙트럼의 크기 변화가 없고 위상만 마이너스 오메가 T0만큼 늦어진다. 자, F의 T0. 자, 프리에베란 하면은 원함수 그대로 가고 위상만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은 맞네. 2번, 시간 함수 FT에 exponential j(ω0t)를 곱한 신호의 스펙트럼은 FT의 스펙트럼을 플러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만큼 이동시킨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여기만큼 이동을 시키겠지. 그래서 여기가 자,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3번, 시간 영역에서의 미분은 주파수 영역에서 J오메가로 나눠준 것과 같고 반대로 적분은 J오메가를 곱한 것과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의 미분은 여기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바로 J오메가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적분이 나눠주는 것이 미분은 곱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야. 4번, 주어진 신호 FT가 우함수이면 이것의 프리의 변화는 우함수가 되고 FT가 기함수이면 이것의 프리의 변화는 기함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하면은 어떻게 돼? 이 코사인 자, 이 코사인 하면은 여기서는 하나 둘, 그지? 그지? 이거 뭐야? 우함수. 이거 뭐지? 우함수. 응? 4번은 이상 없네. 2번, 자, 시간 함수 FT. 시간 함수 FT는 exponential, 요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리의 변환을 해라. 그러면은 이거 프리의 변환, 이거 프리의 변환. 그지? 이거 두 개 프리의 변환 더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얘는 이거네. 그래서 이게 답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니까 물론 공식도 있어. 되겠어? 이거 프리에 변환하고 이거 프리에 변환하면은 이거 더한 거가 이거니까 그죠? 자, 정답은 4번. 3번, 다음 FT의 프리에 변환을 구하세요. 자, FT의 프리에 변환 자, 요거네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자, 여기를 이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인가요? 자, 요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지. 요거를 이제 이동을 시킨 거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자, 렉탱귤러 도메인은 T, 크기는 1, 폭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킨 건가요? 그래서 얘는 자, 쓴다면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래서 여기 T0 값이 2분의 3이 이쪽으로 이동이 된 거지. 자, 요거 렉탱귤러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나? 그러면 요 T0가 2분의 3이겠지. 그러면은 이거를 풀이에 변환했다는 거는 자, 요거에다가 요거 이렇게 했다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먼저 요거 이제 풀이에 변환한 거는 자, 이 렉탱귤러는 풀이에 변환이 되면은 싱크가 된다. 그리고 스케일링이 된다. 스케일링이 되니까 A는 3분의 1이겠지? 그 여기는 3. 그리고 도메인은 F가 된다. 그리고 여기도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나? 그래서 3에 싱크 3F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구한 거는 뭐예요? 이걸 요구한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는 3의 싱크. 요것만 처리해 주면 되나? 자, E, 파이, F. 자, T는 2분의 3. 그럼 이렇게 씌워지니까 3의 싱크 3F 익스포넨셜 3 파이 F. 요게 답이다. 맞아요? 정답 1번이지? 4번. 엘리어싱이 발생, 엘리어싱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 엘리어싱 현상은, 여러분들이, 요, 샘플링 주파수하고, 무슨 관계죠? 우리가 이제 샘플링 주파수는, 요게 나이키스트. 그치? 그래서, 이거는 오버샘플링. 이게 엘리어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정답은 자, 2번이 된다. 뭐라고 이게? 바로
낮게 하는 거지? 낮게? 정답 2번. 5번. 자, PCM 방식에서 8비트로 구성된 펄스 계열의 주기가 125 마이크로 세크일 때 펄스의 전송 속도는, 자, 펄스의 전송 속도는, 자, 그래서 여기가 샘플링 주기지. 여기는 부하 비트수. 그래서 자, 얼마야? 125 마이크로 세크에 8비트. 정답은 4번. 6번. 자, 신호파 ST는 2의 코사인 오메가 MT와 반송파 FCT는 4 코사인 오메가 CT를 이용하여 변조했다. 피변조파인 AM파의 식으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자, 피변조파는, 자, 어떻게 이제 되는 겁니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진폭에 요거를 실어주는 건가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4에 2에 코사인 오메가 MT, 진폭에 실었고 코사인 오메가 CT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요거는 4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1 플러스 0.5의 코사인 정답 3번이지? 자, AM이 뭡니까? AM은 요 정보를 어디다 실어준다? 요 진폭에다 실어주는 게 AM이었었잖아. 응?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실어준 거야. 반송판 그대로 가고. 그래서 앞으로 빼니까 이렇게 되지. 정답은 3번이지?